작가님,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일상 에피소드를 넣어야 할때 구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인풋을 아무리 해도 모르겠고 자기 복제하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풋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모두들 덜하입니다. 자, 이것도 작법적으로 너무나 재미있고 중요하고 제가 많이 가르치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풋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것도 고민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 사이에 조금 이완을 시켜주거나 쉬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이유를 위해서도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작게 이렇게 토막쳐가지고 작게 소분해가지고 끼워넣는 경우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적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 얻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냥 이야기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독자들 좀 이완시키는 게 목표예요. 여기 요 정도는 있겠죠? 그 외에 또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잠시 휴식을 주고 싶고 캐릭터의 특징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케이, 일단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둘 중에 하나 나왔어요. 사실 세개 중에서 지금 두개 나온 거야. 보통 일상적 에피소드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존재를 한 경우가 많아요. 1번이 이야기 자체의 텐션을 약간 떨어뜨려서 독자들이 한숨 돌리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인물들의 캐릭터 특성, 내면, 작가가 어떻게 이 안쪽을 디자인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굵직굵직한 사건들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일상적인 에피소드가 훨씬 더 그걸 디테일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또세 번째.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였어. 요즘 나오는 말로 특히 중요해. 근데 이번하고 연결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기 전에 다져놓고 가고 싶을 때. 이게 어떤 인물의 내면의 매력이나 독자들이 잘 만들어진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잘 만들어진 캐릭터, 인기 있는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독자들이 그 캐릭터 이름을 딱 듣자마자 종합적으로 그 캐릭터가 어떤 존재인지를 쫙 떠올릴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프로스트는 어떤 사람이지? 데쿠는 어떤 존재지? 엘런은 어떤 존재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설명하나요? 상대창 뜨나요? 내 이름은 땡땡땡. 나는 속이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나레이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캐릭터의 매력과 특징과 내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작가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짓은 뭐냐면, 이건 이제 또 제가 맨날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할게요. 들으셨던 분도 있으니까. 스토리를 쓰실 때 스토리 작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 가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야기 작법상에서 사건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건. 사건이라는 것은요, 비가 내린다. 사건일까요? 사건일 수는 있겠지. 해프닝. 하지만 극적 사건, 즉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건이라 부르는 의미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건이라 부르는 것은 언제나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질 때 사건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벌어진 건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든 사건은 어떤 캐릭터 혹은 여러 캐릭터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특정한 사건을 줘서 거기에 그 인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독자들이 여러분의 캐릭터를 발견하는 방식은 리액션을 통해서, 캐릭터의 리액션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선언한 주인공 A, 룸메이트가 치킨을 사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상적인 에피소드죠? 하지만 그때 그 치킨을 사온 룸메이트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아, 우리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보통 일상적인 에피소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의 사건을 던져줬을 때,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던져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모아놓고 한 공간에 모아놓고 서로서로 놀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인물 간의 케미, 관계성을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너무 비슷한 자기복제형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각 인물들의 어떤 면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지가 정리가 덜된걸 수도 있어요. A란 인물, B란 인물, C란 인물, D란 인물이 있다 칠게요. 이네 명의 인물의 내면에 어떤 것들을 독자한테 선보이고 싶어.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아, A의 이런 내면, A의 이런 성격을 독자에게 보여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적절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 자, B의 이런 면, 요거를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좋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상적인 에피소드라고 해서 맨날 비슷한 몇 가지 틀에 박힌 상황만 반복되는 경우는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두 ABCD면은 관계성이 몇 개예요. 보통 리그전이잖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란 말이야. 이 24개가 나와요. AB, AC, AD, BC, BD, CD 아니네. 8가지 나오네. 미안요. 4, 어? 4, 3, 2, 1 아니 맞나? 6개가 나오죠. 4명의 인물 같은 경우는 관계성이 6개가 나온다는 맞나? 나 이거 수학 다 까먹었네. 맞는 게 맞을 거야. 그럼 이제 그 6개의 관계성을 하나씩 놓고 6개의 일상 에피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AB 이 4명 중에 3명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 그래. 인키니 감사합니다. 여기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 메카 털천이 고장 났어. 그래 가지고 각각의 인물들별로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 그 각각의 관계성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주고 싶냐가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에피소드를 고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일상 에피소드를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진짜 어떤 연습을 빡세게 했어요. 뭐였냐면 모던 패밀리, 하이킥 시리즈 이 두 개. 모던 패밀리도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시트콤이거든요. 하이킥 시리즈도 좋아하는 시트콤이었고 이 시트콤들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시트를 채웠어요. 매화. 보통 시트콤은 아무리 많아도 3명, 보통은 거의 2명 정도를 각 에피소드별 주인공으로 세워요. 모던 패밀리 시즌 3-2 주인공 클레어, 던피 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욕망, 빈칸, 장애물, 빈칸 이 세워요. 그 마지막에다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던피와 클리어에 대해 클리어의 면모 이렇게 딱 채워요. 세 개의 빈칸이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매화했어요. 아 그러면은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사건, 작은 압력이죠. 작은 사건이란 건 작은 압력이죠. 일상 에피소드는 원래 그런 거죠. 그거를 매 캐릭터에게 주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 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던피의 모습, 욕망은 가족에게 멋진 아버지 인정받고 싶음, 장애물은 하는 짓거리가 덜 떨어져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저런 상황을 요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프렌즈가 내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프렌즈를 내가 안 보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일부러 이 공부를 위해서 보기엔 너무나 방대한 걸작이잖아요. 프렌즈는 난 나중에 말년 노년에 시간 많아지면 쭉 보려고. 내가 죽기 전에 도전할 만한 시트콤이 프렌즈,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도전하고 싶은 TV 시리즈, 그러니까 스타트랙 오리지널부터 쫙 아주 시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은퇴한 뒤에 볼 거예요. 아무튼 프렌즈 좋고요. 모던 패밀리도 좋고 지붕 위로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우리나라의 명품 감자별 이야기 뭐 이런 명품 순풍산부인과 뭐 이런 시트콤, 한국의 명품 시트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매 화마다 욕망과 장애물과 발견한 점에 대한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매 화 다 했어요. 진짜 공부 많이 됩니다. DB가 엄청 쌓여요. 특히 가벼운 이게 뭐냐면 일상 에피소드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지만 단편 만화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단편 만화를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고해상도의 일상적인 자잘한 작은 압력, 작은 스트레스, 작은 사건을 잡아내는 관찰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연습하면 금방 돼요. 대부분 거대한 서사시, 큰 덩어리의 사건, 큰 욕망 이런 것들 를 많이 떠올리시고 많이 봐오시던 분들이 단편을 못하세요.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하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주 작은 잘자란 별거 아닌 갈등들과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캐릭터의 어떤 면을 보게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걸 한 3년 했거든요. 틈틈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적지 않고 그냥 뭐든지 볼 때 보면서 저거는 지금 어떤 압력으로 누구를 눌러서 뭐가 나왔어. 이걸 그냥 딱 틀려 보여요. 그게 버릇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 자잘한 에피소드를 많이 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 올드미스 다이어리 좋지. 아니면 뭐 그 술도녀도 그렇고 재미있는 시트콤 많으니까 내가 좋아했던 작품으로 하시면 돼요.